후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나몰라 씨의 사연입니다. 3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으로 와 귀농 생활을 시작했다. 아. 다들 꿈꾸는 생활 아니에요? 그렇죠. 청소도 쉽지가 않네. 나몰라 씨가 귀농 생활을 결심한 데에 큰 몫을 한 건 바로 부모님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집. 덕분에 은퇴 후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데요. 잠시만요. 그러던 어느 날. 줄기로 한대요. 예. 아유,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나몰라 씨 앞으로 온 우편물 하나. 내용 증명이요?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덜컥하게 되는데요. 이상을 부르지 않은 경우 무단 토지. 예? 그러면 우리 집이 남의 땅이라고?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부모님 집인데 무슨 말이에요? 이게?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인데요. 아니,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스럽기만 한 상황. 그럼 다른 사람 땅이라는 거잖아. 40년을 살았는데 오랜 이상한데요? 시간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나몰라 씨. 여기 집주인 맞으시죠? 제가 할아버지한테 땅을 상속받아서 확인해보니까 다른 집이 들어서 있더라고요. 예? 빨리 철거 좀 해주시죠. 철거. 아니, 여기서 부모님이 40년 넘게 사셨는데. 아니,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떡하니 법적으로 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철거해 주셔야죠. 생전 연락 없다가 지금 와서 집 허물고 내놓으라니요. 40년 만에 땅 소유권을 아유. 주장하는 김상숙 씨와 그것을 모르고 산 나몰라 씨. 이게. 과연 이 땅의 주인은? 해당 사연은 점유취득시효의 법리에 관한 사연인데요.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하였을 때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입니다. 자주점유란 실제로 이 땅이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를 한 것을 의미하고요. 타주점유란 남의 땅인 것을 알고 점유한 것을 말합니다. 해당 사연의 경우는 실제 토지 소유주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40년 동안 하지 않아서 사연 속 남성은 실제로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점유를 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법리를 주장하면 내 땅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.